그래도 마음이 건강해야 몸도 건강하다는 말이 있는데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바로 팝세븐의 마음 건강을 알아보기 위해서 심리 검사가 준비되어 있다고 합니다. 심리도 못 가서 발병 난다. 자, 그래서 바로 오늘 도움을 저희에게 주실 정신건강 임상 심리사 노가은 선생님을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와! 어서 오세요. 네네네. 네, 반갑습니다. 한번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정신건강 임상심리사 그리고 임상심리 전문가로 일하고 있는 노가은이라고 합니다. 네, 오늘 여러분들을 만나게 된 이유는 그림 검사를 한번 해보려고 해요. 그림 검사를 통해서 심리 상태를 한번 진단해보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저희가 어떤 그림을 그려야 되나요? 내가 꿈꾸는 10년 뒤에 나의 집을 한번 그려보실 거예요. 10년 뒤에 나의 집? 네. 10년 뒤? 와. 그림 검사는 정답이 있거나 시간 제한이 있는 검사가 아니기 때문에 네. 자유롭게 천천히 그려주시면 돼요. 그래요? 나 그냥 그릴 거야. 그게 꿈인데, 맞지? 그럼요. 항상 그 꿈꾸던 집을 그려야 되겠다. 야, 이거 생각이 좀 많아지네, 이게. 와. 제 머릿속에 이런 풍광들이 떠오르는 것 같아요. 10년 뒤에. 네, 10년 뒤? 대창 웃긴 게 우리가 다 이렇게 약간 좀 엄청 귀족처럼 입고 이런 그림을 그리고 있으니까 참. 그러니까. 정말 별걸 다 하네요. 다 그리신 분들한테만 네. 질문을 몇 가지 좀 드릴게요. 네. 여기 김수현님부터. 네. 설명을 짧게 해주실 수 있어요? 그냥 아파트라기보다는 굉장히 고급스러운 약간 그런 느낌의 그렇게 보여요. 맨 꼭대기층에 살고 있는 걸 표시한 거. 심플하게. 가장 심... 이거... 아니야, 저 이거 엄청 고민해서 그린 건데? 빨리 끝내고 화장실 가야 되는 사람처럼 느껴져. 김중현님은 생각이 그렇게 많으신 편은 아니에요. 사고가 복잡하게 얽혀있지 않아요. 그냥 맞아. 중현이 형 그래. 단순하게 되게 솔직하고. 근데 다만 단순한 것 있죠. 거침없는 나의 특성이 강점이 되기도 해요. 말씀하신 것처럼 뭐 아이돌을 했다가 트롯으로 전향하는 것이나 뭐 그 이후에 새로운 무언가를 하는 것에 있어서도 이 중에서는 제일 거침없이 도전하실 수 있는 분이라고 보거든요. 이 그림에서는 지금 이 별 표시, 이거 내가 있는 위치, 내가 성취하고 싶어하는 욕구, 그리고 인정받고 싶은 욕구도 드러난다고 볼 수가 있어요. 저는 약간 조금 자세히 보면 볼수록 약간 정신병원처럼 생겼고 진짜 병원 같다. 뭐예요, 형? 바로 그 LA에 이제 할리우드 스타즈들이 이제 자기 이니셜 이렇게 박아서 약간 마이클 잭슨, 마이크 타이슨도 막 이렇게 박아서 게이트에다가 그렇게 해놓고 딱 들어가는 대저택 같은 게 미스터 손. 딱 진짜 나만의 공간을 만드는 게 진짜 중요하겠다. 뭔가 시내 쪽에서 나중에도 계속 살면 조금 너무 바쁘게 그렇지. 여유 없이 살 것 같아요. 일단 TJ 누가 봐도 우리 집. 나는 이렇게 멋진 저택에 살고 있어. 아, 과식! 손내기를 좋아하시는구나. 저는 약간 이걸 또 이렇게 했을 땐 이런 집에 안 살아도 이런 집에 사는 것처럼 약간 그쵸? 행동하는 편이거든요. 손태진님은 하고 싶으신 게 굉장히 많으신 분이에요. 또 하나는 하실 수 있는 것도 많으신 편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것, 직업에 대한 가치관, 음악도 하고 싶고 스포츠도 하고 싶고 이것저것 사람들 앞에 나서서 하는 것도 좋아해. 또 하나는 그런 걸 나 잘해. 그리고 스스로도 그게 나의 강점이라는 걸 알고 있죠. 내가 어느 정도 불안하지만 자신감이 있고. 아, 형 근거 있는 자신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손태진님이 아무리 내가 불안하고 힘들어서 탈선을 하는 일이 있더라도 굉장히 빠르고 정확하게 다시 원 상태로 돌아오실 것 같아요. 힘든 일이 있더라도. 신상님. 저 같은 경우는 약간의 좀 모티브를 뭐 평창동 혹은 약간 좀 부촌 대저택을 좀 그려놨습니다. 누가 살고 있을까요, 이 집에는? 제 나중에 생길 부양가족.
같이. 누나 넷. 와. 굉장히 편안해 보이시죠, 사실. 네. 다른 사람들에게 굉장히 분위기도 유쾌하게 만들어주시고 편안하신 상태이기도 해요, 실제로. 그런데 근데 그중에서도 네. 불안 수준이 조금 높다. 이 불안이 또 어디에서 왔느냐. 내가 사랑도 받고 싶고 관심 받고 싶고 이게 조금 달라요. 포부 수준과 이제 관심 욕구. 관심? 관종? 아. 야, 말을 그렇게 해. 관종이라는 거. 머릿속으로만 생각해. 제가 입 밖으로 나왔나요? 그래서 네. 지금 이제 그림에서도 보시다시피 네. 제가 색칠하셔도 된다라고 말씀드리기 전에 네. 색칠하기 시작하셨어요, 그렇죠? 네, 색칠을 하시네요? 라고 했더니 저는 좀 다른 그림을 그리고 싶어서요. 희망님 아까 다 그리셨다고 그랬는데 아, 색 좀 좀 네. 좀 차이를 두고 싶어서 좀 두드러지고 싶어서요 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뒷장 한번 돌려보시겠어요? 진짜 말씀하신 그대로인 것 같습니다. 아, 정말 내가 관심 받고 싶었구나. 신기하다. 그런 그림인가. 그래서 벽이라고 적으신 것, 그죠? 네. 그리고 돌담으로 벽을 쌓아 올린 것. 네. 이제 담을 쌓아 올렸어요. 다른 사람들하고 교류하고 싶은 마음은 있어요. 다른 사람들 보고 싶고 다른 사람들이 나를 조금 알아봐줬으면 좋겠고 하는 마음은 있지만 이 그림과 비해서, 이 그림과 비교해서는 적극성은 조금 더 떨어져요. 수동적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저는 이렇게 돼 있는데 뭐예요 저게? 단층으로 된 긴 집을 갖고 싶어요. 정말로 근데 나는 단층으로, 그러니까 높이로 위로가 아니라 넓은 집이 좋아. 그냥 단층으로 쭉 뻗은 집. 그 중간에 잔디인가요? 아니면은? 나는 산책하는 거 너무 좋아하고 옆에 이렇게 막 산책할 수 있는 공간이 있으면 좋겠고 우리 집이 들어가는 길에 그것들을 다 느끼면서 천천히 들어가고 싶어. 애농님은 제가 검사 결과를 쭉 봤을 때 불안 수준이 가장 낮으신 분이었어요. 아, 그래요? 그래요? 네, 불안 수준이 제일 낮았어요. 근데 이야. 그림 검사를 봤더니 나는 여전히 안정감을 추구하고 있죠. 우와. 아, 이거 안정감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네요. 네. 내 시야에 모든 게 들어와야 하고 네네. 높거나 낮아서도 안 돼요. 네. 나는 끝까지 뻗어나간 평야만큼이나 안정적이고 싶어하죠. 네네. 그리고 집까지 가는 길에 자연을 보면서 천천히 네. 가고 싶다라는 것도 네. 지금 당장 포부 수준이 아주 높거나 막 이렇게 올라가고 싶어, 수직 상승하고 싶어 라는 생각보다는 지금 괜찮아, 난 자연스러운 게 좋아, 안정적이고 싶어. 맞아요. 저 제가 가장 추구하는 거가 자연스럽다. 그리고 제 묘비에 적혔으면 한마디라는 거를 묘비요? 무슨 말은 남기고 싶은 거기에 나는 가장 자연스러운 사람이었다 이거를 남기고 싶었었던 거였어요. 우리 민수 그림이 바뀌었네요? 네, 아니 원래 이 그림이었는데 확실히 다시 그렸어요. 이게 훨씬 더 뭔데? 지하철이요? 아파트 앞에 한강이 있는 거죠. 아, 아파트 앞에 한강이. 아. 그런데 이제 한 가지 여기서 보셔야 되는 게 이 그림은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기 위한 그림이 아니고 실력을 보는 게 아니라고 제가 사전에 말씀을 네. 드렸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림을 그리다가 아, 이거는 내가 그리고 싶은 그림은 맞지만 다른 사람에게는 잘 이해가 안 갈 것 같아 네. 라는 생각 때문에 다시 과감 없이 새로 그리기 시작하셨단 네. 말이죠.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것을 좀 더 우선시 할 수 있겠다라고 해석할 수 있어요. 그림을 두 장 그린 이유가 있었구만. 박민수님은 밝고 에너지 수준도 높아요. 에너지 수준이 높은 건 좋아요. 그런데 그러다 보면 산만해질 수가 있고. 아. 우와, 나 소름 돋았어. 우와. 하여튼 근데 이렇게 또 그려보니까 재밌다. 다 달라. 다 다르니 어떻게. 여기까지 열심히 달려오셨고 앞으로도 이 프로그램이 아니라도 여러 가지 각자 이제 뻗어나가실 거예요, 그렇죠? 그럴 때마다 나에게 맞는 스트레스 대처 방법을 꼭 찾아두셨으면 좋겠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와, 감사합니다. 와.